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삐비 전방에 CCBB 시즌2 진행을 맡은 MC 서태훈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비게이션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현진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20년차 강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알바생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알바 요정, 이제는 진짜 프로 알바 김지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에 대해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보고 저는 이제 올 게 왔구나 싶네요. 예. 요즘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핫한 뜨거운 문제죠. 직장 내 괴롭힘.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것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소상공인 사장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건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보도된 사례인데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상사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직장은 직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는데요, 사업주의 가족과 직원 3명이 일하는 곳으로 이 피해자는 이곳 사업장에서 막내였는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3개월간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녹음했던 통화 중 90여 건에는 아직 사회생활이 낯선 어린 청년이 감내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상사의 욕설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넌 안 맞고 며칠을 못 가지? 내가 이렇게 막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너 같은 쓰레기들한테는 좋게 말하면 안 돼. 야, 너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뭐하고 살래? 너 여기 아니면 평생 거지처럼 구걸하고 살아야 돼, 알어? 사실 뭐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 사생활까지 일일이 다그치며 통제하러 들었다고 하는데요. 너 지금 게임하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그러고 살지? 이 시간에 누굴 만나? 만나면 술밖에 더 먹어? 야, 너 진짜 안 되겠다. 집에 가면 이딴 식으로 딴짓하니까 너 정신할 때까지 야근이야. 아주 정신을 개조를 해야겠어. 네, 심지어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과 이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 한번 끌려가서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맞아볼래? 나 눈 돌아가면 니네 부모도 가만 안 둘 거야.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이 통화 내용만 들어도 예,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오고 갔을지 저희는 뭐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욕하고 혼낸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죠. 아, 근데 일하다 보면 가르칠 것도 많고 잘하라고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덤터기 씌우면 저도 솔직히 억울하죠. 야단 좀 맞고 욕 좀 들었다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업주 역시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여기는 가족같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 친구가 워낙 일머리가 없고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해당 상사가 일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겁 좀 줬나 본데, 그리고 그 친구 전에도 몇 번 안 좋은 시도를 했다고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요? 말도 안 되죠. 이 꽃다운 청년의 죽음은 언젠가 흔적 없이 묻히겠죠.
세상을 떠난 이의 억울함과 남은 가족의 원통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읽으면서도 이게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목이 잠깁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제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이제 관련된 사건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와 함께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달라라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괴롭힘을 신고를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이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19에서 2021년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전체 직장인 평균인 32.5%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52.1%는 괴롭힘이 심각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것도 전체 직장인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아니,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하지 않는 거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런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수차례 이제 발의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관련해서도 선행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이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준수할 만한 그런 여건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괴롭힘의 대상이 다른 근로자일 것,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시시비비의 질문들이 오늘도 역시 도착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거기서 막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선배가 계속 회식을 잡으라고 해요. 술자리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 못 잡았냐, 선배들만 잘 모셔도 사회생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맨날 이런 소리 하면서 부담을 주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이제 강요 미수죄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뭐 회식 참여, 모임 참여 등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회식비 부담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선배가 자꾸 복장을 지적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선배가 지속적인 비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너 옷에서 냄새 난다, 이것도 돈 주고 산 거냐,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요. 출근할 때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가슴이 너무 쿵쾅거려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옷차림을 지적한다거나 아니면 외모 관련한 지적, 그리고 농담, 이런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고요. 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근로 자체에 좀 심각한 어떤 악영향을 미칠 때,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예방 방법과 대응 요령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모든 경영의 기본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과 아울러서 저희가 같이 이 생활을 하는 건데 규모가 크든 작든 근로를 하는 일터라면 상관없이 지켜야 될 기본인 것 같고요. 소상공인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듣고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은 거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예방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하나 가장 중요하게 된 생각이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물론이고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사전 예방이나 아니면 대응 조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건강한 그런 조직이 실제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CCBB와 함께 해주신 분들 예 오늘 잘 기억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한 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세요!